약견이 시물인 된 거기입니다. 만약에 본원 견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견성을 말한 거죠. 안하는 견성 그 자체가 이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은 아니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물질이라면 곧 내가 또한 나의 보는 것을 볼 것이니라. 나란 말은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여래가 보는 그 견도 보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보는 견은 못 보잖아요. 부처님 얼굴은 볼지언정. 그러니까 견은 물건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견은 바로 마음 아니요. 마음은 볼수 없는 그런 무상의 존재니까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함께 보는 것으로서 가령 아난도 이 책을 보고 부처님도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물체를 아난도 같이 본다는 그걸 가지고서 나를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할진대 나오자는 석가를 가리키는 석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이 보는 것 가지고 석가모니의 보시는 그 견을 보는 것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나를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한다면 내가 보지 아니할 때는 어찌 나의 보지 아니한 곳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는 똑같이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시각을 거두어서 물건을 보지 아니할 때는 안 하니 그 자체는 못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란 말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보지 않는 그 자리는 왜못 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요는 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만약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가정이죠. 이것은 보지 않는 자리, 부처님이 보지 않는 그 자리를 안하니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자연히 저 불견의 상은 아닐 것이니라. 보지 못하는 상은 아닐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불견의 상이 아니고 바로 소견의 물이 될 것이다 말이죠. 볼 바의 불견이지 물건이지 불견의 상은 아니다 말이죠. 불견의 상은 견 자체는 불견의 상이지요. 그러면 저 불견의 상이 아니란 말은 볼 바의 물건이 바로 소견의 상인데 소견의 상이라고 봐야 할 거란 말이죠. 소견의 상은 아니잖아요. 견은 볼 바가 아니죠. 견성은 견과 물을 분류하면 견은 불견인 성이 되고 또 물은 불견이란 말은 바로 능견이라는 뜻이죠. 능이 볼수 있는 능견인 침이라는 뜻이죠. 물질은 볼바 소견인 대상이죠. 소견인 상이 되죠. 상. 물상. 물상은 누구랑 같이 검은 것을 똑같이 검은 것으로 보고 흰 것은 똑같이 흰 것으로 볼수 있지만은 보는 그 자체는 못 보잖아요.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처럼 가령 안하니 보는 것을 부처님 안하는 견성을 부처님이 볼 수도 없고 부처님의 견성을 안하니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불이 불상견이죠. 부처와 부처가 서로 못 보는 자리가 바로 그거 아니요? 불불이 불상견이 이게 법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법성 자리. 그 자리는 불불이 불상견이고. 불불이 또 상견한 것도 있죠. 서로 보는 거. 아미타불이 석가모니를 보고 석가모니가 아미타불을 보는 것은 그것은 법성이 아니죠. 그건 법상이죠. 법상은 색신. 색신이나 볼지언정 그 본성자리는 서로가 볼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견성도 그렇다고 말이죠. 물질은 서로가 볼수 있지만 물질을 보는 그 주체 견성은 못 본다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견성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요. 예? 보는 그 마음이지 물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직말한 물질과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한 겁니다. 물질은 볼수 있으나 견성은 볼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물질. 불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아난이나 부처님이나 그 불상은 서로가 똑같이 볼수 있잖아요. 볼수 있으나 견성 그 자체는 견성 그 자체는 볼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서로가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래서 정력소처럼 부자비라고 안 하고 비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더 알기가 쉽다고 그랬죠. 정력소는 여다 부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경력소에서는 10번 견성을 밝힌 가운데 현견 부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잡 혼자 바지 어제 내가 말했잖아요. 혼자 바지 안 했다고. 그것보다는 견성은 바로 너 진심이다. 견성은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더 알기가 더 쉽죠. 이 경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잡이 아니라는 것은 저 밑에 약간 나오기가 나오지만은 그건 별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한다면 내가 보지 않는 치력을 거두어서 그냥 본래의 마음자리로 그냥 있을 때그 자리를 네가 못 본다면 불견의 진은 바로 견성이죠. 네가 나의 견성을 못 본다면 그 견성 자체는 저절로 물질이 아니거니. 물질이 아니란 말은 견성이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견지 진은 견성인데 불견지 지인 견성은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건 견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불견지 지 역자가 불견지 지는 뭐라 했어요 방금? 물이 아니다. 어? 자연 아이고 자연 저절로 말이죠. 자연 물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물질이 아니거니 어찌
너가 아니겠느냐. 결론이 이제 나왔죠. 물질이 아니고 바로 너 마음이다 그 말이요. 너 안 하는 너 마음이 아니겠느냐 말이요. 너 마음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안하니 처음에 의심하기를 견성을 어떻게 저 마음이라고 의식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결론이 그거요. 견성 자체는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 그것은 너 마음자리가 아니고 뭐냐 말이죠. 견성이 바로 너 마음자리다 그 말이죠. 비열하는 그 여자가 너 신성이라는 그 뜻이죠? 비열. 어찌 너가 아니겠느냐? 문화는 어찌거든? 어찌 너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너의 견성이 견성 바로 너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뜻이죠. 너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게 결론이죠. 여기는 이제 혼잡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혼잡한 말은 그 다음이 나와요. 이제. 또 곧 내가 물질을 볼 때 내가 곧 물질을 보고 내가 이미 물질을 보고 물질이 또 너를 본다면 보면 체성이 분잡아야 그러면 체성이 서로가 분잡하단 말이에요. 분잡이란 말은 분란하고 혼잡되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한 체성이라는 것은 유정, 무정의 체성이라요. 체성은 유정무로 체성과 또는 무정무로 체성 그냥 유정이라고만 해도 되겠네. 유정의 체성과 무정의 체성 그 뜻이죠. 그렇다면 유정의 체성은 견을 가리킨 거고 무정의 체성은 물질을 가리킨 거죠. 물질은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시력은 보는 거니까 이거 유정이란 말은 견을 가리킨 거고 견성 보는 능견이고 무정은 소견이죠. 능견 소견으로 지금 분류한 거죠. 무정은 물질이고 이것은 소견 소견인 물 볼바, 볼바 대상이란 말이고 유정은 유정은 바로 물이 아니라 마음이요. 유정은 능견인 능견인 마음이다. 그것이 혼잡하였단 말이야. 뭐가 뭔지 서로 뒤섞인단 말이야. 뒤섞여서 착란이 된단 말이죠. 분명하지 못하고 엉클고 엉클어지고 엉클고 성클어서 분잡해가지고
곧 너와 나와 및 모든 세간들이 알림을 이루지 못하리라. 너나 또는 나나 또는 모든 세간들이 아나니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도 소견의 대상이 되지요. 볼 바의 대상문이죠. 그래서 자타란 말과 같은 말이죠. 너와 나란 말은 아나한테는 아나니 자신이 되고 너가 나는 부처님 쪽에서는 자가 되지만 아나니 쪽에서는 타가 되죠. 모든 세간이 알립할 수가 없다. 알립이란 것은 제대로 안치 설립이 못 된다.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러면은 물건이 물질이 혼잡한 것은 유정물과 무정물을 구분할 수 없고 또 사람이 혼잡하는 것은 너의 견과 나의 견을 분간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혼잡이라고 지금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성립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가정이지. 여기 이제 또 아나나 내가 만일 내가 볼 때 여기까지면 다섯 번째 약자가 나오던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너 가난히 볼 적에 그것은 너고 나는 아니란 말이죠. 너란 말은 아나는 견이지 부처님은 그 견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그 견성이 주변하거니 견성이라 하선 보는 그 견성이 이 삼라만상 우주 반유 만물계의 산천초목이나 허공계나 세계나 이 견이 두루 있단 말이에요. 어디나 다 있잖아요. 사실은 시각이 장애물만 없으면 높은 허공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비행기 타고 보면 많이 더 보이는 영역이 더 넓죠. 그래서 주변의 성질이 더 정확하죠.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귀는 가까운 거리에 소리만 들리지 멀리 가면 못 들리죠. 안 들리죠. 그러나 보는 이 시력은 장애물만 없으면 뭐 온 천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견성은 주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네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바로 너다 말이야. 견성은 너 마음이다 말이야. 너 본심이다 말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너 진성이 너에게 본성이 되는데 그걸 진성이 아니라고 하고 나에게 사실을 구하려고 취하느냐 말이지. 그게 이제 성의 부진이라는 말은 너 진성인데 너 진성이 아니라 하고 말이지. 나에게 그 진성의 사실을 알려고 찾아보려고 구하느냐 말이지. 취하 구실도 좀 윤문이 잘못되었죠. 여기도 기자를 논문이 잘못됐어요. 차라리 취자를 거지 말고 여기다 늘어자를 하면 더 좋은데 어하의 구실고 나에게 어째서 진실을 구하려고 나에게 왜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늘어자로 했어야 할 건데 윤문이 조금 덜 든 거죠. 구할 구자가 있는데 이거 취할 주자는 별로 의미가 또 없잖아요.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최후에서 아나니 어떻게 그것이 나의 진성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58페이지 보세요. 전번에 58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넉 줄에 보면은 칠은 견은 곤란하지 않다 그 제목 다음에 아나니 말하였다.
제가 비록 견어 성품이 돌려보낼 수 없는 줄은 알았으나 그것이 저 진성인 줄이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 구실이라. 에? 구실이라는 이 실자가 뭔 뜻이죠? 이건 바로 진성이라는 뜻이죠? 진성이니까 바로 진실이죠. 진실. 진실을 구하려고. 진실을 구할 게 없잖아요. 바로 안 하는 견이, 견성이 바로 안 하는 마음인데, 뭐 부처님한테 그걸 의심을, 질문을 하면서 의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처님한테 또 별다른 특별한 무엇을 알아내려고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아에 구실고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취하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방융이 조금 잘못한 거예요. 방융이가 잘했는데 나한테 가끔가다 퉁박 맞지 좀. 능엄경 번역은 잘한 거예요. 글이. 그런데 혹가다 그런 게 있죠. 아까 사바계를 연부제로 한 것처럼 그것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여섯 번째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은 일곱 번째 갑니다. 이제.